안녕하세요. 일상의 주변 작가 김민주입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 선보인 일상의 주변은 일상을 평화로운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저의 작업 환경과 생활 주변에서 제가 흔히 보았던 정물을 가감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담담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출품된 6점의 작품 중 왼쪽 두 번째 작품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작품 총 4점이 일상의 주변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작품입니다. 일상의 주변 그 첫 번째 작품은 과시물감을, 두 번째로는 장갑, 세 번째로 생일 축하 라이언을, 마지막 네 번째로는 포장된 립톤티 등 부스러기 같은 일상 조각을 파스텔톤이라는 담담한 컬러와 변형 없는 그대로의 형태로 표현하여 일상의 주변에서 느낀 따스함을 조용하지만 힘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맨 처음과 오른쪽 맨 끝에 전시된 한 번 더라는 두 작품은 1996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긴 휴지기를 가진 후 2019년 본격적으로 작품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를 떠올리며 신라시대 토기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호 형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때의 종 이미지는 쥐를 환기시켜 한 번 더 시작하자는 새로움을 향한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